코로나19는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위협하고 있는데요. 침체에 빠진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 공직자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구내식당 대신 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이천 지역 농산물 구매 촉진과 관광지 가기 운동도 벌입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청 안에 있는 구내식당입니다. 식단표를 보니 금요일은 휴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주 금요일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처음에 다소 약간의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우리 지역 경제와 그리고 우리의 도민들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루 평균 도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공직자는 천여 명. 이들이 인근 식당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한 달에 3천여만 원이 지역 상권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30, 40%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매출이. 도처에서 금요일이라도 구내식당에 한 번씩 쉬어주면 지역으로는 도움이 되죠. 경기도는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이 있는 이천시 지원에도 나섭니다. 이천 지역 농축산물 판로 지원을 위해 구내식당 식재료를 이천 상품으로 우선 구입하고 청사 내에 토유장터나 상설 판매관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도 주관 행사를 이천 지역에서 열고 주말엔 이천 관광지 가기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을 해서 어려운 그 소상공인과 상인들의 그러한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도 가정의 날 정시 퇴근과 집단 유연 근무제 등을 통해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